수아분들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영미입니다. 오늘은 낮에 송정, 옛길 제가 등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동안에 여길로 안 다녔는데, 한참 동안에 여길로 안 다녔거든요. 자, 여러분들 또 다른 장소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제 여기로 가야 돼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 보도록 하겠네. 아, 태그목에 풀을 좀 잘라냈으면 좋겠다. 여러분, 너무 다쳤는데. 자, 또 다른 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두 손을 놓고 이렇게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러면서 두 손을 놔서 단해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데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요 위에 가다가 보면 심대가 하나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저그 앞에 길로 또 올라가야 됩니다. 저 계단 쪽으로. 계단 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자, 저는 여기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또 다른 데 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송정의 길로 갈 겁니다. 자, 제가 오늘은 여기를 안 가게 됩니다. 어저께 비가 왔기 때문에 많이 미끄러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안 올라가고 다른 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앞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투타차 쪽으로 가게 됩니다. 투타차 쪽으로 가고 제가 갈 길은 송정옛길로 가게 됩니다. 저는 요 우회 길로 가는데 상당히 힘들어요. 엄청 멀거든요. 송정옛길 로 다니게 됩니다. 저는 저 밑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돌아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됐는데, 날짜는 좀 됐습니다. 여기는 등산길이 없습니다. 저 앞에가. 저로 들어가게 되면은 등산길이 없는 대로 제가 방송 한번 한 적이죠. 먹방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앞으로 또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헛길 좀 밟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헛길을 좀 밟아야 돼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쫙 올라가게 되면은 약수터가 하나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로 올라가게 되면 야소토가 하나 나와요. 여러분들, 오르막 한 칸은 다 올라왔습니다. 오르막 한 칸은 다 올라왔습니다. 아직 좀 남았거든요. 자, 제가 보면서, 보면 여기 심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조금 쉬었다가, 그리고 저기 앞에 약수터가 있어요. 자, 세 분들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의자에 앉아서 좀 쉬었습니다. 한 3분 정도 쉬고, 바로 또 출발합니다. 자, 또 다른 그림을 또 다른 데 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은 핑계입니다. 그런데 요 앞에서 길이 좀 다르게 보일 거예요. 여기에서부터는 오르막입니다. 또 제가 한참 높게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참 높게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또 다른 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밑에서부터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데. 여기로 이제 가야 되거든요. 여기로 가야 돼. 저 멀리가 보이는 데가 송정입니다. 송정 죽도공원 찾는 이 나무 때문에 제대로 잘 안 보이네요. 여러분들, 제가 또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아직까지 얼마 한참 가야 됩니다. 송정옛길 여기가 쉼터입니다. 송정옛길 쉼터예요. 저는 안에 들어가서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조금 쉬도록 할게요. 오르막 많이 올라왔더만 힘들어요. 이제 저는 안에 들어와서 조금 쉬고 있습니다. 하다. 자, 여러분들 다양한 길이 있죠. 그쵸? 네 군데는 가는데 오늘 테크 좀 망대는 못 갑니다. 바닥에 그걸로 올라가면 전부 다 흙길이고 그 어저께 비가 왔기 때문에 땅이 미끄러울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해서 그래가지고 오늘은 저 안전을 위해서 저 테크 전망대는 안 올라갈 겁니다. 절로 들어가서 다른 데로 나갈 거예요. 큰 길로 다시 나갈 겁니다. 자, 저는 산에 이렇게 또 좁은 길로 제가 들어왔습니다. 좁은 길로 다녀본 게네. 땅은 그렇게 많이 추지진 않았거든요. 땅은 그렇게 많이 추지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근데 전망대 올라가는 데가, 거기가 전부 다 흙길이고, 그 계단도 제대로 없습니다. 계단이라도 있더라면 제가 올라가겠는데, 앞에만 계단이 좀 있거든요. 앞에만 계단이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낮에 등산 다니는 거 이렇게 다니는 거는 좀 싫어하거든요. 솔직하게 제가 조금 싫어합니다. 저 앞에 계단이 보이는 데가 저 전망대 가는 쪽이에요. 여기에서 햇마을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내가 있거든요. 테크 전망대 절로 못 갑니다. 이제 제가 요 달맞이길, 우리 송정 달맞이길이거든요. 여기로 가게 되면 제가 또 여기로 여길도 다 다녀봤거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지금 제가 요거는 오늘 못 갑니다. 오늘 못 가요.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길로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여길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길이 이래 많습니다. 저는 지금 저 위에서 내려오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요 계단 쪽에서 내려오거든요. 계단 쪽에서 내려오는 길입니다. 이제 저 앞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들 저 앞으로 가게 됩니다. 자, 다른 데 가서 또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저는 저기에서 지금 오고 있거든요.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제 가볼 거예요. 앞으로 쭉 가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면 한 4시간 정도 방송을 한다 이란다면은
조금 여러분들의 영상이 다를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쓰고 방송을 하면은 한 4시간 정도에 한 십몇 분 물량대로 나옵니다. 자, 저 앞에 보십시오. 제가 어디로 갈 것인가. 제가 여기에서 지금 오는 길이거든요. 제가 요 길로 갈 거예요. 송정리 길로 이렇게 계속해서 가게 됩니다. 자, 저 밑으로 가게 되면 해운대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저로 가면. 자, 저울로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청사포 입구로 가게 됩니다. 청사포 입구, 제가 저 앞에서 왔거든요. 제가 저 앞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길이 나면은 여기 송정 투타에서 왔거든요. 꽤 머리에 송정 투타 사이 우리 집에서 그래서 왔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로 올라가 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또 공원에 쉼터입니다. 공원에 쉼터로 제가 와봤어요. 여기는 비만 조금만 오면은 바닥에 물이 많이 고는 장소인데, 오늘 그렇게 물이 많이 옵니다. 물이 많이 옵니다. 같아요. 저 앞에 쉼터에 가서 제가 조금 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쉼터에 가서 조금 쉴 거예요. 사람이나 라라리라리 앞에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여기에서 좀 쉬었습니다. 약 한 5분 정도 쉬었거든요.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더 맛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또 앞으로 보여드리면서 다른 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두 손을 띄고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두 손을 다 띄세요.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데 가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는 강아지 훈련 장소입니다. 강아지 놀이터. 강아지 놀이터입니다. 여기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강아지 놀이터에. 프랭카드를 크게 하나 붙여놨네. 따라리라리라리. 이렇게 강아지 훈련 장소입니다. 놀이터입니다. 강아지 놀이터. 강아지 놀이터 되겠습니다. 자, 저는 또 나가봅니다. 자, 이제 저는 이렇게 또 오르막길로 올라가 봅니다. 여러분들, 오르막길로 올라갑니다. 이 오른쪽 편에 있는 길은 들어가 보면은 군부대 몇 자리 두 개 있습니다. 이제 여기로 가면은 이제 청사포 쪽으로도 빠지고 지금까지 이제 송정리 길이거든요. 자, 제가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제가 오늘 다닐 길이 요 길이거든요. 요 넓은 길, 요 길로 다닐 길이 아니고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돼. 아, 또 땅이 미끄러워서 되겠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로 지나갈 때는 그냥 지나갔거든요. 오늘은 저 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안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안에 뭐가 있을랑고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군부대 자리 갔는데 앞에가 문인가. 예. 뭐라 하던데고. 아, 요 앞에가 문이 있네. 아. 이렇게. 이렇게 돼. 안에 깨끗하네. 안에는 엄청스럽게 깨끗합니다. 아, 다, 나다고. 나다고 있네. 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야, 이렇게 나다고 안에는 좀 깨끗하게 참 잘 되는데 안에는 이렇게 저건 그냥 지낸 시기만 지냈거든요. 겁니다. 제가 또 다른 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군부대 쳐서 이제 저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됩니다. 이게 날 좋은 날이라도 여기로 오면은 상당히 미끄러워서 못 다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너무 미끄럽거든요. 저 위에서 내려올라가라면. 상당히 미끄러워. 길이 조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좀 더 올라가서 또 다른 데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 너무 오르막이죠.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저는 지금 여는 길로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가거든요, 여러분들.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로 계속 올라가야 돼. 쭉 올라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길은 태크목 전망대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 아까 거기서 안 올라가고 지금 다른 길로 올라오는 걸 보여드리거든요. 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정상에 올라가려고 멀었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높은 데 올라왔습니다. 제일 높은 데 올라왔거든요. 아, 다 상당히 높은 데 올라왔습니다. 와, 다 힘들다. 이렇게 올라오기를 상당히 힘들고 있어요. 아, 다, 여기서 전망이 참 좋습니다. 왜? 자, 여러분들, 이 산에 잘 보시죠? 그쵸? 신곡산, 제일 정상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저는 신곡산에서 이제는 또 이제 송정에 제가 또 보여드릴 거 있습니다. 예, 송정옛길입니다. 송정옛길이고 제가 또 심태에 가서 또 보여드릴 거 있어요. 저는 이렇게 지금 내리막 내려가야 됩니다. 자, 조금 더 가다가 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가을에 이래 산에 다닐 때 낙엽이 많이 떨어질 때 조심하세요. 하나씩 딱 필요합니다. 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사람 잘 다니시죠?
자, 여러분들 요 태극목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전망대거든요. 전망대인데 제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딘지 잘 알 거예요. 여기가 전망대거든요. 자,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나가서. 아, 다 진짜 보기 좋습니다.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아, 또 너무 보기 좋다. 저 바다에 있는 산은 송정죽도공원입니다. 저 바다에 있는 산은 송정죽도공원이고요. 여러분들 진짜 굉장히 아름답죠? 진짜 너무 보기 좋습니다.